선수와 19번 정민우 선수 나오고 9번 김민규 선수와 16번 송지영 선수 들어오는 것이요. 교체와 함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선제골을 넣는 대장. 선제 투입이 되자마자 송수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득점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들어간 송수영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는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일고 길었던 무득점 행진을 끊어내는 대전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전반전 60분에 터진 송수영의 선제골.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조금 급한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민균이 볼을 잡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상민 한 번에 연결 슛!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용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8번 이준용 쐐기를 박는 이준용 선수의 추가 골 추가골을 넣으면서 대전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완벽한 전진. 여러분 도움을 준 30번 1위 안상민 선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안상민 선수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준 안상민. 파고드는 이준용 선수에게 볼을 넘겨주면서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78분 터진 이준용 선수의 추가 골.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결국 울산시민축구단이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여전히 압박을 이어갔던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힘에 이기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골문을 노리고 있고요. 자, 지금도 울산의 공격 기회가 이어집니다. 왼쪽에 이영경에게, 이영경 중앙 쪽 구종우, 그리고 중앙 다시 구종우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이렇게 울산시민축구단 구종욱 선수 추가 시간에 만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수는 한 점 차. 남은 시간 이제 1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동점골까지도 가능한 시간이 되겠습니다.